들었어요? 뱀이요. 뱀이요? 네. 뱀. 아, 제 모습 시에다 그림은 아. 뱀을 그렸습니다. 아, 그렇네요. 상당히 그 색을 화려하게 칠했는데요. 네. 예. 그 평소에 아이가 성격이 좀 활발하고 적극적인 편인가요? 네, 상당히 활발합니다. 아, 예. 이 찰흙놀이 같이 해보셨는데 어떠세요? 일단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아기와 많은 얘기를 하니까 아. 평소에 이제 나눴던 얘기들이 예. 자연스럽게 좀 나올 수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찰흙놀이 하면서 아이가 좀 성격이 좀 이렇게 활발해졌나요? 더욱더 좋아졌나요? 찰흙놀이 하면서 활발해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하여튼 저하고 좀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된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엄마랑 뭐 대화를 한다고 해도 아빠랑 대화하기는 조금 힘들죠. 아빠랑 같이 하니까 좋아요, 기준이?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슬기 걸 좀 볼까요? 자, 슬기는 뭘 만들었죠? 하트 모양이네요. 하트 접시요. 그 슬기가 그 하트 모양을 좋아하나 보죠, 평소에? 네, 하트, 여자애라 그런가, 하트 모양이나 별 모양, 이렇게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모양을 좋아하더라고요. 아, 예. 그 함께 해보셨는데 어떠세요? 슬기랑 함께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평상시에 집중력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 찰흙을 하면서 이 찰흙 할 때마다 집중력이 많아져가지고 엉덩이를 붙이고 한 시간 이상은 있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많이 좋아하는 예. 것 같아요. 지겨워하지 않고요. 네. 아, 집중력 향상에도 참 좋겠군요. 네. 예, 예. 지금 저쪽의 어린이들은 색깔이 지금 상당히 화려한데요. 자, 네. 이쪽 좀 볼까요? 예. 세라는 아직 열심히 칠하고 있는데, 와, 정열적인 빨간색을 칠하고 있네요. 네. 그 안에 뭐예요? 세라는 안에 뭘 그렸어요? 풀밭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 아, 풀밭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요? 예. 어떻게 같이 해보시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어머님은? 아니, 어려운 점 없었고,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세라가 어떤 점이 좋아진 것 같으세요? 찰흙 놀이 하면서? 요번에 이제 두 아이와 같이, 네. 동생과 이제 누나랑 같이 하게 되었는데, 예. 하면서 느끼는 거, 언제나 이제 찰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 아이의 성격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하면서, 네. 이제 둘째 아이는 어떻고, 첫째 아이는 어떻다. 그리고 아. 어떤 걸 얘가 좋아하는지를. 그러니까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남자 아이니까 맨날 만드는 게 자동차, 네. 버스. 예. 이제 첫째 아이인가, 누나는 아직 여자라 그래서 그런지, 맨날 그림을 그리면서 아기자기하게 만드는 거. 아.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성격과 이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 아이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예, 이 시간을 통해서 그걸 하게 되셨군요.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효빈이는 어떤 걸 만들었나요? 나뭇잎 접시하고 강아지 그림 접시요. 아. 우리 효빈이 두 개를 만들었군요. 아, 저 나뭇잎 접시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접시랑 거의 비슷한데요. 네. 예, 나뭇잎을 왜 어떻게 만들게 됐어요? 그냥 이거 네모 자르는 걸로. 아, 남은 거로. 천천히 흙으로 만들었네요. 아, 그렇네요. 예, 저 어머니 옆에서 함께 하셨는데요. 효빈이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찰흙 시간 굉장히 좋아하고요. 예. 또 살림도 많이 만들어 와요. 엄마한테 뭘 만들어줄까? 엄마 오늘은 뭐 만들어줄까? 아. 이렇게 물어봐요. 아, 그래요? 굉장히 집에 살림이 많이 들어요. 네. 접시 같은 거는 막 쓰기도 하고. 아, 네. 예. 과일 접시 그렇게 쓰고. 예. 좋은 딸을 두셨어요. 효녀예요. 도움도 되고요. 네. 아, 그럼 살림 미천을 만들어서 제일 좋으세요? 아, 그것도 좋고요. 예. 애가 이제 자기가 무엇을 할 건지 계획을 해서 네. 그 만드는 결과물이 있으니까 굉장히 네. 자신한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 좀 성취감을 느끼겠네요. 아, 예, 그렇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아, 잘 봤고요. 아유, 정말 다들 잘 만들었는데. 네. 저 것 좀 봐주세요, 저 것도. 아, 예. 왜 제 걸 항상 빼놓습니까? 아유, 네. 네. 문경호 씨 만든 것도 봐야겠다. 저는 무슨 접시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그냥 이렇게 구워가지고 네. 액자요. 그냥 네. 조그만 미니 액자. 네. 화장실 한 켠에다가 이렇게 걸어놔도 되고요. 네. 그 옆에 보시면 또 하나의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 좀 잡아주세요. 네. 만두 아니에요? 네, 액자 옆에. 만두입니다. 네. 만두예요, 만두. 예. 네. 만두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런 액자를 집에 걸어두면 분위기가 좋아질 만두하지요.
그럼요. 만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 마지막 정리 잘 해주셨어요. 예. 네. 자, 선생님, 그 네. 차량놀이 이제 일주일 동안 함께 해보니까요. 네. 이제 그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대화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또 어머니 마지막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성취감을 엿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제 흙을 만지다 보면 일단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서요. 예. 또 만들 때 또 여러 아이들과 같이 함께 공동 작업을 하다 보면요. 또 사회성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네. 요즘에 각 가정에 자녀 수가 참 적잖아요. 그렇죠. 예, 적은 가운데서 이렇게 여럿이 함께 이렇게 공동 학습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잘 알았습니다. 정말 그 보면 볼수록요. 이 아이들한테 참 좋은 장점이 많은 그런 교육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꼭 한번 그 집에서 아이들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차량놀이 전문가 김선현 선생님 그리고 개그맨 문경훈 씨 함께 해주신 어머님들, 아버님 그리고 아이들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다음 주에는요, 이 연말 연시 되면은, 선물할 곳 많아지죠? 그래서 이 선물을 좀 예쁘게 포장하면 그 안에 있는 선물이 훨씬 더 값어치를 발휘할 텐데요. 그래서 그 선물 포장법 좀 배워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